당신이 누군가의 어머니라면 나는 당신을 이렇게 속일 겁니다. 어머! 얼른 보내줘야겠네. 당신이 학생이라면 대학 합격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등록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입금할게요. 어떡해. 당신이 20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기 청년, 내가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한번 봐줄 수 있겠나? 교묘한 수법으로 다가오는 전화금융사기, 누구든 당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기, 예방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사칭해서 입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보내달라는 행위, 휴대전화에 모르는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행위는 국민을 속이는 사기 행위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112로 전화 주시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십시오.